와우, 바다다, 바다다. 오, 정말 멋진 풍경이 뒤로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자, 장쾌한 바다에 그리고 떠 있는 저 구름, 그리고 지는 햇살 아래 있는 저 등대까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어디 여행을 못 다녔잖아. 무서워서. 근데 이제 안전하게 사랑하는 이와 함께 가족과 함께 멋진 사진과 함께 여행을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가능할까요? 멋진 야경까지 함께하는 그 낭만 여행에 함께 해보시죠. 노을부터 야경, 인생 사진까지 말만 들어도 설레는 여행의 이유를 다 모았습니다. 낭만을 따라 걷는 술도 바닷길 여행, 지금 출발합니다. 울산의 낭만을 누리기 위해선 스피드가 필요합니다. 이 여행에 참여할 수 있는 건 최대 5팀. 사전 예약을 통해 한 팀당 4명까지 동행할 수 있는데요. 팀마다 출발 시간이 다 다를 만큼 거리 두기에도 진심입니다. 여행의 출발지는 감성 폴폴 넘치는 카라반. 여행을 잘 즐기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듣고 이렇게 인증샷까지 찍으면 본격적인 여행이 시작됩니다. 경남에 왔습니다. 경남 어디? 양산에서요. 양산. 아, 바다가 없는 곳에서 오셨으니까. 네. 바다 보면서 깜짝 놀라셨네. 네, 너무 좋아요. 너무 멋져요. 힐링되는 것 같아요. 힐링. 네. 저희 우연찮게 이제 인터넷 찾아가지고 보다가 여기 이때 가서, 어차피 아기가 요 근처에 오는 걸 좋아해서 제가 오다가 우연찮게 이제 알게 돼서 막 오게 됐어요. 여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으세요? 그래도 인생샷을 일단 남겨야 된다. 인생샷을 남겨야 된다. 야심찬 목표를 안고 바닷길로 나선 새 식구. 이들의 목표를 이뤄줄 든든한 지원군이 있습니다. 사진작가와 함께하는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는 슬도의 노을숲. 여기서 지금 찍으면 어떤 분위기가 나오는 거예요? 노을을 배경으로 예쁜 역광을 좀 찍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역광을 또 이용해서 또 화사한 사진도 찍을 수 있죠. 울산에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다라고 말씀하실 정도거든요. 울산이라는 것이 어차피 보면 공업도시라는 프레임이 좀 크기 이미지가 때문에 있죠. 그렇죠. 근데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뭐 부산이나 경주 못지않게 예쁜 자연경관을 또 가지고 있거든요. 울산의 매력에 푹 빠진 여행객 중 유독 눈에 띄는 팀이 있었는데요. 웃음이 끊이지 않는 이들은 어떤 관계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저는 서울에서. 저는 안양에서. 안양에서. 네. 그럼 어떤 관계세요? 저희 이모님입니다. 큰 이모. 그럼 어머니 계시고? 네. 요렇게가 모자지간인데. 네. 우리 그럼 조카가 어머님하고 그 이모님들 모시고. 네. 아들이. 네. 이야, 대단하네. 저희 아들 혜우자예요. 그러네요. 우리 자식은 모르겠네. 안 보이네. 어떠세요 지금? 오늘 울산 여행 오셨는데. 아, 저 진짜 울산이 이렇게 이쁜 곳이 있다는 거를 잘 몰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왔는데 그냥 공업 도시라고만 생각했는데 진짜 너무 이쁜 곳이 있고 너무 행복하다. 이제 시작이지만은. 그러니까. 예, 이쁜 것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으려고요. 그러면 이렇게 네 분이서 여행 다른 곳도 다닌 적 있으세요? 코로나 때문에 다닌 적이 없죠. 그래서 다녀보고 싶었어요. 가시죠. 긴 집콕 생활 끝에 나선 설레는 첫 여행. 오케이. 자, 이모. 이모 오세요, 이모. 그 설렘을 담기 위해 온몸을 던진 끝에 이렇게 멋진 일돈표 슬도 동굴샷이 탄생했습니다. 노을 속에서 인생 사진을 건졌다면 다음 장소로 이동할 시간. 낭만 가득한 두 번째 여행법은 슬도 바닷길 산책인데요. 이동하는 장소마다 대기 중인 직원들이 여행을 배로 즐기는 꿀팁도 알려주고 이렇게 필요한 물건도 챙겨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지금 슬도만 다녀왔는데도 지금 만족도가 너무 높으세요. 네네네. 찾아오신 분들이. 네네네. 또 매력 또 있나요? 지금 나눠주면서 또 얘기하시던데. 저희 슬도에서 대왕암 가는 길에 가장 가까운 해안길이 있습니다. 예예. 가시면서 바람 소리, 그리고 파도 소리, 몽돌과 몽돌이 부딪히는 소리, 소리에 좀 집중해서 가시면 아주 정말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들이 진짜 털려질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사진 속에 탁 담는 이 예쁜 그림만이 아니고 네네네. 우리 마음 속에, 네네네. 우리 머릿속에, 네네네. 우리 감정에 뭔가 담는 것도 이 또 길에 또 행복이네요. 네, 맞습니다. 와. 길 위에 행복 들리시나요? 바로 이 소리입니다.
마음 가득 슬도의 소리를 담아가는 코스. 곳곳에 설치해둔 파라솔에 앉아 나만의 속도로 즐기면 되는데요. 오늘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는 대왕암 공원. 엄마랑 이모들이랑 사진도 많이 찍고 참 즐거운 여행이 됐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사진까지 받아갈 수 있는 여행이라니까 네. 더 기분 좋고. 네. 자, 또 오시겠어요? 아, 당연하죠. 누구랑? 사실 이제 뭐 여자친구가 있는데. 오! 제가 이제 다음에는 네. 이번에는 효도 관광이었죠. 효도 관광이었고. 네. 다음에는 네, 기회가 된다면 네. 이제 저 여자친구랑 오! 이런 이쁜 길을 꼭 오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샷을? 인생샷도 남기고. 가족과 와도 연인과 와도 좋은 낭만 여행. 마지막 코스는 대왕암 공원에서 즐기는 캠핑인데요. 운영진이 쳐둔 텐트에서 울산의 밤을 즐기는 사람들. 두고두고 이 행복한 순간을 꺼내볼 수 있도록 사진작가는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사진을 볼 때 아, 맞다 이때 우리가 그랬었다. 여기 이모도 있고 내 사람도 있고 남편도 있고 우리 애기도 있고 얼마나 좋아 라고 말할 때 그때 행복. 그걸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조명을 잡아드리는 거 아닙니까. 원하시면 조명감도 또 대드립니다. 여유롭고 특별하게 울산의 밤을 노리는 여행객들. 하지만 이들과 달리 동분서주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손끝에 여행객들의 인생 사진이 달려있기 때문인데요. 우와, 아니 사진 찍고 뭐 찍자마자 바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작업을 하고 계시네? 네, 그렇습니다. 어떤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손님들 찍은 사진을 예. 이제 손님들이 셀렉하시고 예. 거기 이제 또 셀렉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후보정을 진행해서 예. 바로 인화를 해서 갖다 드리는 예. 방식이죠. 와, 보통은 이제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예, 배달 뭐 배송 갑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있으면서 바로 그럼 사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와, 세상에나. 여행객들이 선택한 사진을 인화해서 전달하는 것이 이 여행의 마무리. 따끈따끈한 산지직송 사진 여기 있습니다. 인생 사진을 받고 모두가 행복한 이 시간. 불만을 표시하는 고객이 나타나는데요. 우와, 이쁘다. 또 예쁜 표정이 안 나오던 모양이야. 맞아, 왜 이쁜 표정이 안 나왔어? 우리 엄마가 제일 예뻐. 그래. 인생샷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근데 제 와이프가 제일 예쁘게 나온 지금 선택해가지고 제 둘째 아저씨 삐졌습니다 지금. 그래요? 둘째 아저씨 삐져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내가 이실 찍고 했어. 내가 제일 잘 나온 사진으로 골랐다. 그랬어? 잘했어. 저녁에 이렇게 좀 노을 떠 먹으라니까 좋더라고요. 예. 여기 처음 와봤거든요. 예, 예. 예. 그런데 이런 데 있는지도 몰랐고 예. 가족들도 다 좋아해서 예. 예, 만족하는 오늘 여행이었습니다. 아, 이 결혼식 이후로 예. 이런 사진은 진짜 처음으로 찍어본데. 아, 웨딩 사진 찍을 때만큼이나 감동이 있구나. 네. 아, 뭐 울어요 또. 아, 뭐야. 되게 생각보다 예. 기대는 나름 했지만 예. 결과물은 훨씬 더 만족스러운 것 같고 말 그대로 저희 세 명의 이제 가족 사진이 이제 생긴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소규모로 안전하게 준비물 없이 간편하게 그저 걷고 즐기기만 하면 되는 똑똑한 여행이 있습니다. 추억과 낭만, 인생 사진을 얻는 여행의 기술. 슬도 바닷길에서 만나보세요. 아름다운 가을이 다 가기 전에 세종의 어린이 숲속 놀이터와 여유로운 고택에서 가을 햇살을 만나고 감성 고깃집에서 든든하게 속도 채워볼까요?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는 가을날 곱게 물들어가는 단풍을 보기 위해 세종시의 숲을 찾았습니다. 사실 올해는 단풍이 조금 느껴져서 이 흘러가는 가을 조금 못 즐길까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이 숲속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제가 이 세종에서 여유로움과 힐링할 수 있는 곳 오늘 준비했거든요.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근데 벌써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네요. 가보시죠. 재잘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곳.
곳으로 가보니 숲속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얼마만인지 정말 반가웠는데요. 커다란 놀이기구를 타고 오르며 뛰어노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이곳은 아이들을 위한 숲속 놀이터라고 합니다. 아, 까르르 까르르. 아이들이 이렇게 크게 떠드는 소리 오랜만에 들어보는 네. 것 같아요. 반갑죠. 이런 자연 속에서 뛰어노니까 아이들 굉장히 더 신난 것 같은데요. 네. 도심에서 크는 아이들이 이 자연을 느끼면서 좀 더 행복한 그런 유아기를 보낼 수 있었으면 하고 이 정원을 만들게 됐어요. 한창 자연 속에서 뛰어놀아야 할 아이들. 이곳은 동화책 속 공간이 되기도 하고 신나는 놀이공원도 되어줍니다. 아이들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그만이죠. 아이들 전용이라고 하니 오늘은 제가 양보할게요. 가을빛으로 물드는 숲속에서 아이들은 저마다의 추억을 만듭니다. 아, 여기도 아이들이 모여있네. 너희들 뭐하고 있어? 미꾸라지 잡고 있어요. 미꾸라지? 아, 여기 미꾸라지 있어? 네. 연못에서 미꾸라지를 잡느라 여념이 없는 아이들. 여름에는 직접 물속에 들어가서 잡기도 하지만 쌀쌀해진 날씨 때문에 바깥에서만 대체로 잡아야 합니다. 와, 미꾸라지 잡았다. 잡은 거예요? 네. 어떻게 잡았어요? 저거요? 그냥 이렇게 하다가 잡았어요. 오늘 이렇게 와서 미꾸라지 잡고 숲체험도 하고 뛰어놀았는데요. 어땠어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한데 이렇게 미꾸라지를 잡고 하니까 재밌었어요. 햇살 한 모금 바람 한 자락에 곱디고운 단풍이 물드는 가을. 에너지 넘치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을의 풍경과 낭만을 보여주기엔 이만한 곳이 없겠더라고요. 제가 풍경 감상하느라 정신이 없었네요. 여기는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정말 만족해할 것 같은데요. 하루가 그냥 순삭, 순간 빠르게 쫙 지나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단풍이 다 지기 전에 온 제가 위너입니다. 여러분 서두르세요.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이번엔 부각면에 자리한 한 고택을 찾았습니다. 멋스러운 은행나무가 기와집의 역사를 말해주는 것 같은데요. 운치 있는 가을과 잘 어울리는 세종 홍판서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고택 앞에 이런 큰 은행나무가 피어 있으니까 멋있네요. 네, 네, 여기는 세종시 홍판서댁으로 국가민속문화재 제38호이고요. 대표적인 양방 가옥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판서라고 하면 지금 벼슬 하시는 분 맞죠? 네, 지금으로 치면 장관급의 직위에 해당됩니다. 저는 남의 집 구경하는 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들어가 볼까요? 네. 세동의 건물이 미음자 모양을 이루고 있는 홍판서댁. 문과 창이 많은 한옥의 아름다움과 자연 친화적인 건축 양식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특히 안마당에 넉하니 자리한 우물이 인상적인데요. 집 안에 우물이 있으니까 신기하긴 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양반들은 집 앞마당에 우물을 두지 않습니다. 수맥 때문에 두지를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이곳은 실용성을 강조해서 여성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우물이 있습니다. 여성들의 편의를 위해서? 네, 그렇죠. 굉장히 열린 분이시네요. 실용성도 따지고. 네, 예전에는 빨래를 하려면 여자들이 다 물동이를 이고 가야 되는데 그럴 그쵸. 필요가 없는 거죠. 어머나. 세종 홍파서댁에서는 이 계절에 어울리는 체험으로 다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따뜻한 차를 가운데 두고 가을날의 운치와 여유를 나누는 거죠. 선생님이랑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있으니까 말도 이렇게 차분하게 해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저는 오늘 뭘 하면 되죠? 오늘 준비한 거는 백차고요. 1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노백차라고 하는데요. 노백차를 즐기면서 다회를 갖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회요? 네. 저 다도는 들어봤는데 네. 다회 좀 낯선데요? 다회는 차를 즐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도 마시고 차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티타임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덥지 않고 자연 발효된 백차를 우려낸 만큼 차 맛도 순수하고 깨끗한 노백차. 차는 물론 고택의 분위기와 가을날의 공기까지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즈넉한 고택 툇마루에 앉아서 차를 마시니까 평소에 안 보이던 것들이 제 마음속에 들어와요. 한옥 창살이 이렇게 예뻤나? 가을 하늘이 이렇게 높았나? 새소리도 들리고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네, 그렇죠. 장소가 주는 또 힐링이 있어요. 다들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차는 이렇게 마시면 심신 안정의 효과도 있고요. 또 차에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항산화 성분으로 대표적인 네. 물질이잖아요. 여기에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 항산화, 이거 노화 방지 이런 거 좋잖아요. 그렇죠. 아, 원샷하고 싶네. 아직 2% 부족한 가을의 감성을 채우기 위해 찾아온 이곳. 깔끔하면서도 모던한 바깥 분위기가 실내에서도 느껴집니다. 제 선택이 맞았구나 만족하던 그 순간 눈에 들어온 것은 다름 아닌 고기 굽는 불판? 여기 카페 아닌가요? 밖에서도 그렇고 안에 인테리어도 그렇고 분명히 카페 같은데? 불판이 위에 있네요. 네. 이런 고깃집 있네요. 네, 이쁘게 좀 꾸며봤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소고기 먹을 때는 좀 분위기 좋은 데서 많이 먹었었는데 네. 돼지고기 삼겹살은 또 이렇게 분위기 좋은 데서 먹었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삼겹살 먹으면서도 데이트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아, 아이디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고깃집은 시끌시끌하고 좀 어두운 분위기였는데 네, 맞습니다. 아, 이런 곳에서 먹는 돼지고기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예, 손님들 많이 좋아하십니다. 네, 지금 꼬르륵 소리 안 들리세요? 아, 들리는 것 같습니다. 감성 넘치는 고깃집이라니 더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자리를 잡고 오늘의 메뉴를 기다리면 꽃처럼 칼집을 넣은 삼겹살이 지글지글 노릇노릇 구워집니다. 맛있게 구워서 먹기 좋게 잘라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구워먹는 치즈까지 준비 완료! 아, 왜 꽃삼겹이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이렇게 코팅이 된 거 보니까 꽃 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칼집 넣어가지고 네. 꽃처럼 이렇게 좀 작업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좋아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네. 치즈도 주시네요? 네, 치즈 나옵니다. 그 고기랑 같이 싸 먹으면 네. 맛있습니다. 아, 저 돼지고기랑 치즈랑 같이 먹어볼 생각을 못했는데 네. 오늘 도전. 네. 아, 믿고 갑니다. 네. 맛있겠다. 고기는 쌈이죠. 도톰한 삼겹살과 겉절이, 쌈장까지 넣어서 한입 크게 먹어야죠. 일단 고기가 도톰하게 썰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입에 넣었을 때 꽉 차는 느낌이 너무 좋고 새고기랑 고기의 비율도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반반. 그래서 말캉말캉 맛있습니다. 고소한 입. 이번엔 치즈와 고기를 같이 먹어봅니다. 어떤 맛일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우리가 삼겹살이랑 치즈랑 먹으면 느끼할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우리 치즈 돈까스 먹잖아요. 딱 그런 느낌. 잘 어울려요. 꽃처럼요. 감성과 맛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꽃삼겹살. 카페 같은 분위기에서 먹으니까 더 고급스럽고 맛있달까요? 입안에서 육즙이 계속 터지니까 젓가락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삼겹살은 역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삼겹살만 먹고 집에 간다? 이거는 한국인에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볶음밥 시켜야 그게 바로 국룰이죠. 사장님, 볶음밥 하나 추가요. 볶음밥을 주문하면 주방에서 한번 볶은 뒤 달걀 프라이까지 얹어서 나오는데요. 다시 불판 위에서 약불로 데워 먹으면 됩니다. 볼수록 먹음직스러운 볶음밥. 안 먹고 가면 후회할 만큼 맛있었는데요. 감성도 잡고 맛도 잡은 감성 고깃집. 완전 제 맘에 들었습니다. 가을이 물들어가는 숲속 놀이터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시간이 머문 고택 툇마루는 운치가 넘칩니다. 감성과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고깃집은 보너스죠. 세종에서 가을 나들이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퀴즈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사탕수수, 파인애플, 스타프루츠, 파파야, 귤, 그리고 바나나. 여기서 퀴즈! 이들 중에 제주에서 즐길 수 있는 과일을 모두 골라주세요! 정답은 바로 모두 다. 이 모든 걸 우리 제주에서 즐길 수가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재미난 농장과 스마트한 농장으로 가서 다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가시죠. 출발. 후. 바나나 안 먹고 가요? 해외
여행을 못 가는 요즘 동남아에 가지 않아도 열대과일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재미도 있고 스마트한 제주의 열대과일을 소개합니다. 계절이 점점 겨울로 향해 가고 있는 요즘 제주에서는 거꾸로 열대과일 수확이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아니, 바나나를 수확하러 가는 줄 알았더니 또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예, 지금요. 우리 바나나 체험객들이 바나나 따기 체험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이 바나나 체험장으로 가고 있거든요. 자, 웰컴 투 베트남. 어서 오세요. 와! 농장에는 바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새콤달콤 파인애플과 중남미가 원산지인 파파야. 또 옥수수처럼 길쭉하게 생긴 이것은 사탕수수인데요. 주렁주렁 바나나까지 열대 정글이 따로 없습니다. 여기 바로 사탕수수. 그죠? 한번 과연 어떤 맛을 하고 있을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으로만 보았던 열대과일들을 구경하고 시식까지 할 수 있는데요. 사탕수수의 맛은 과연 어떨지 궁금한데요. 같은 거거든요. 네. 옛날에 그냥 옥수수 때나 생각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바나나를 직접 따볼 수도 있는데요. 가위로 싹둑 잘라주기만 하면 끝! 초롱초롱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던 아이들도 가위로 싹둑. 오늘은 바나나가 재밌는 놀이거리가 됐습니다. 대표님, 예. 우리 제주에서 이런 과일들을 접할 수 있다는 것에 한번 놀랐습니다. 와, 굉장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처음에는 일단 제주에서 바나나 생산되는 것이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생산을 해내도 일단 판매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2년 정도, 근 3년은. 그래서 뭐 어디 선물 주고 가공하고 하다가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없어서 못 파는 과일이 됐어요. 효자네요, 바나나가. 예, 대표님께. 예, 예, 우리한테는 특별한 과일이죠. 한때는 제주에서 실패한 작물이었던 바나나. 이제는 체험 관광과 연계한 6차 산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요즘 바나나 수확이 한창이라는 또 다른 농장을 찾았습니다. 열대 우림처럼 쭉쭉 뻗은 나무에 바나나가 주렁주렁. 보기에는 일반 바나나와 다를 것 없지만 이곳에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바나나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뭐 제가 알고 있던 그런 바나나 농가랑 뭐 흡사한 것 같은데 뭐 특별한 뭐 비법이 있습니까 여기에? 최근에 우리 기후가 아열대 기후로 바뀌고 있어서 네. 저희가 어찌 보면 이 아열대 기후에 바뀌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기존에 이제 바나나 재배가 어려웠지만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농법으로 이렇게 좀 적용하는 부분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휴대용 DJ 기기를 개발하던 김희찬 대표는 돌연 사업을 접고 귀향했습니다. 2년간 일본을 넘나들며 스마트팜 기술을 공부하고 바나나 농장을 만들었는데요.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난방비도 줄이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뭐 농가 안에 이 큰 뭐 박스를 갖다 놨어요 여기다가? 네, 이거는 수열 히트 펌프라고 하는 장치입니다. 아, 수열 히트 펌프? 네네. 밖에 저희가 이제 물탱크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네. 보여드렸던 그 물탱크에 물이 150톤 정도 물이 있는데 그 물에는 잠열이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물을 이렇게 여기까지 땡겨와서 이 기기에서 그 잠자고 있는 열을 뺏고 실은 여기에 있는 난방. 우리가 좀 밤에는 또 추워지기 때문에 이 바나나가 잘 자라는 어떤 온도를 맞춰주기 위한 난방을 위한 어찌 보면 재생, 자연 에너지를 발전 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나나 재배는 올해로 2년째. 그는 스마트팜에 적용할 생육 데이터를 모으면서 제주에서 바나나를 재배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춰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팜은 나이 드신 어머니의 농사를 돕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그나저나 대표님, 이 스마트팜을
운영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 이제 사업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러다가 좀 저희 좀 아버지도 이제 2017년에 좀 돌아가시고, 그리고 어머니는 또 옆에 계시지만 농촌 사회가 고령화의 어떤 이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저희 가족뿐만 아니고 여기 이제 현재 어떤 농촌에 고령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젊은 인구들이 와갖고 이렇게 농업에 이렇게 종사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기계화하고 자동화 이런 스마트팜 시설들이 보급이 많이 돼야 되겠죠. 그는 스마트팜 운용 기술력을 농업인들에게도 무료로 교육해주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농촌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드세요. 맛있게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기후 온난화로 제주에 불고 있는 열대 과일 열풍. 단순히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라 6차 산업과 연계해 소득을 창출하고 스마트팜 시스템을 개발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이끌어가는 농업인들. 이들이 있어서 농촌의 미래는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무대에 서야지 또 기량도 늘기도 하고 또 관객과의 이런 무대에서 소통을 통해야 저희가 이제 살아있다고 느껴지잖아요. 어려운 시기지만 기회가 닿는 대로 공연을 열심히 해오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공연 같은 경우에는 또 대극장 공연이고 다행히 한 70% 정도 객석이 오픈이 되고 또 저희도 2회 공연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고 해서 작년보다도 훨씬 지금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모든 무용수들이 힘을 내서 지금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학교 올라와서 이제 다양한 역할들도 맡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언니들이랑 이제 군무도 맞춰보면서 경험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혼자서만 연습하다가 좀 큰 무대에 서니까 많이 떨리고 새로운 경험인 것 같습니다. 호두까기와 지혜 왕이라는 호프만 환타지 소설을 기반으로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 클라라가 호두까기 인형을 선물을 받으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호두까기 인형이 뭐 인형 병정들과 함께 쥐 생기떼를 물리치고 그리고 이제 호두까기 왕자가 크리스마스 랜드 그 환상의 세계로 이끌어 간다는 그런 동심을 자극하는 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발레단 입장에서는 연말 축제 같은 그런 공연입니다. 그리고 일반 분들이 볼 수 있는 입문서 같은 그런 발레 공연이고 그리고 차이콥스키 3대 발레 음악 중에 하나여서 음악도 너무 아름답고 화려하고 볼거리도 많은 그래서 충분히 발레의 묘미 또 발레의 어떤 테크닉적인 그런 훌륭함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그런 작품이고요.
화려한 기교들을 자랑하는 그런 춤입니다. 그래서 이막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로서 극을 몰입감 있게 만들어주고 대단히의 장을 내리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호응을 해주시고 또 박수를 보내주시고 함으로써 무용수들 더 힘이 나서 더 많은 기량을 보여주고 공연의 대단히의 막이 확 내려질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성공적인 공연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좀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 그 여러 시민 여러분들의 바람에 발맞춰서 더 공연계가 발전해서 수준 높은 공연으로 계속 만나 뵙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2시, 5시 총 2회 공연입니다. 어린이들과 온 가족 여러분이 함께하시면 더욱더 풍성한 연말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대구시티 발레 단원들과 함께 열심히 준비 중이니 오셔서 많은 박수와 응원, 관심 부탁드립니다. 많이 보러 오세요. 시간이 풀어놓은 물감으로 알록달록 단풍옷을 갈아입는 계절. 발걸음을 유혹하는 눈부신 가을 속으로 특별한 여정을 떠납니다. 안녕하세요. 경주와 썸타는 아나운서 장혜린입니다. 오늘 다시 만나볼 경주는 가을 따라 너무나도 아름다운 대릉원에 왔는데요. 이 본격적인 시작 전에 거쳐야 될 관문이 하나 있죠. 바로 경주 OX 퀴즈 들어갑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대릉원에는 20개 이상의 고분이 있다? X. 이렇게 큰 고분들이 10개는 넘을 것 같은데 20개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요? 천마총은 황남대총을 발굴하기 전 경험과 정보를 쌓기 위해 예습삼아 발굴한 것이다? X. 천마총은 너무나 유명한 고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습삼아 발굴을 했을까요? 고분에 릉 또는 총을 붙이는 것은 고분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오! 대릉원은 황남대총이랑 또 천마총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큰 고분은 총이라고 부르고 또 작은 고분은 릉이라고 부르지 않을까요? 아, 퀴즈를 너무 많이 틀려서 아쉽네요. 제가 한번 와봤던 대릉원이라 그런지 너무 만만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럼 얼른 이분을 모셔봐야겠죠? 우리의 친절한 경주문화재 과외선생님 전경효 주무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주 여행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렀을 대릉원. 이 내부만 꼼꼼히 둘러봐도 제법 시간이 걸릴 만큼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데요. 우리도 그 신라의 시간으로 들어가 볼까요? 선생님, 제가 학교 다닐 때 이곳 대릉원을 와보고 참 오랜만에 대릉원에 와보는데 이 가을의 대릉원은 너무나도 아름답네요. 근데 이 아름다운 대릉원에 미안하게 제가 첫 번째 퀴즈부터 틀렸어요. 이 대릉원에 이렇게 큰 고분이 20개나 있을 것 같진 않아서 20개나 있을까?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러면 이곳 대릉원에는 이렇게 큰 고분이 몇 개나 있는 건가요? 담장이 둘러진 그 구역을 기준으로 보면 약 30개의 무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눈에 띄는 것만 한 23개 정도이고 실제로 이제 봉분이 없어진 것을 감안하면 약 30개 정도의 무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릉원 구역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북쪽의 봉황대 그리고 동쪽의 쪽샘지구 그리고 남쪽의 황남동 고봉군 일대가 이제 모두 대릉원과 같은 무덤 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문화재 구역도 대릉원 1원이라는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이제 실제 무덤의 수는 약 수백 개 이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릉원에 이렇게 많은 고분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그 많은 고분들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경주의 고분들 중 가장 큰 황남대총인데요. 여기에 담긴 이야기 궁금하시죠? 선생님, 이곳이 바로 황남대총인가요? 네, 맞습니다. 정말 이름에 맞게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이 황남대총은 어떤 고분인가요? 황남대총은 이제 황남동에 있는 큰 무덤이라는 뜻에서 이제 황남대총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동서지름 약 80m, 이제 남북지름 120m 이르는 이제 큰 규모인데 두 개의 무덤이 합쳐진 이제 표주박형 무덤입니다. 그 구조는 이제 관을 안치한 다음 그 주에 이제 나무로 만든 너를 만들고 이제 그 바깥을 이제 돌과 흙을 쌓아서 만든 이제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큰 무덤의 주인은 왕이었을 것 같은데 왜 왕릉이 아닌 황남대총으로 불리게 된 건가요? 그것은 이제 무덤의 주인공을 알 수 있느냐 알 수 없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먼저 이제 능은 이제 왕과 왕위의 무덤을 능이라고 하였고, 그리고 묘는 이제 일반인의 무덤을 이제 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덤의 주인공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황남대총의 주인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 학계에서는 이제 남을마리관, 그리고 실성마리관, 그리고 눌지마리관 등으로 보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누구의 무덤인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황남대총을 지나 이번에 만나볼 고분은 천마총입니다. 국사시험지에서 자주 보던 단골 문제기도 하고요. 대릉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자, 천마총을 다시 만나보자고요. 선생님, 제가 퀴즈에서 천마총은 황남대총을 발굴하기 전에 연습삼아 발굴한 거라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네, 그 1970년대 초반 이제 정부는 이제 경주 종합 개발 계획을 세워서 이제 경주의 주요 지역을 발굴 조사하고 이제 관광 자원화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황남대총도 그 대상 가운데 하나였는데, 하지만 이제 당시 이제 큰 무덤에 대한 발굴 조사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주변에 있었던 이제 상대적으로 작은 무덤 현재의 천마총을 이제 시험 삼아서 이제 발굴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발굴 조사 결과 광복 이후 최초로 이제 신라 금관이 발견되었고, 그리고 유명한 이제 천마도 가 이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천마도를 근거로 해서 이제 이 무덤을 이제 천마총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천마총에 대한 발굴 조사 경험은 이제 뒷날 이제 황남대총을 이제 성공적으로 조사하는 이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신라의 무수한 이야기를 간직한 대릉원. 요즘은 인생 사진 스팟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풍경과 신라의 진한 향기를 품은 대릉원에 반하지 않을 수 없겠죠. 사계절 다 좋은 경주지만 가을의 경주는 더욱 눈부십니다. 이 가을이 다 가버리기 전에 여러분도 경주 대릉원으로 시간여행 떠나보세요.